안녕하세요.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캠이 달라졌는데 평소 때랑 좀 다르죠? 오늘은 어떤 거냐면 저기에 제 뭐뭐 시켰는지 있어요. 네, 오늘은 황금 올리브 치킨이랑 치즈 스틱이랑 한입 핫도그 이렇게 세 개를 시켰습니다. 예, 가격은 22,900원이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BQ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BBQ 후라이드를 처음 먹어봐요. 과연 맛있을지. 일단 이것도 뜯고. 이게 한입 핫도그겠지? 음식이 더잘 보이죠? 평소보다. 괜찮죠? 이 위치. 이게 한입 핫도그인 것 같고요. 평소보다 음식이 좀 괜찮게 보인다? 이게 한입 핫도그. 그 다음에 이건. 치즈 스틱. 이건 치즈 스틱이고요. 치즈 스틱과 핫도그, 그다음에 황금 올리브 치킨. 이렇게 생겼어요. 얘 때문에 안 보이지? 이렇게 황금 올리브 치킨입니다. 보이시죠? 오! 치킨이에요. 어때요?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일단 이 핫도그부터 먹어보겠어. 핫도그부터 먹기 전에 케첩을 짜야겠지? 토마토 케첩. 와, 케첩을 짜고. 그냥 손으로 먹어. 어차피 치킨은 손으로 먹는 거니까. 맛있다. 침을 좀 내려줄까요? 아니, 팀 괜찮나요? 그냥 핫도그 같아. 알았어, 반입 먹고 보여줄게. 라이디님 감사합니다. 반입 먹고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반을 먹어볼게요. 물론 소세지를 먹어버렸어요. 반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물론 소세지를 먹어버렸어. 다시. 미안해. 다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 소세지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소세지죠? 이 소세지는 우리 애기들한테 주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가격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핫도그가 3,900원이고, 5개에, 이 치즈 스틱이 3,000원, 치킨이 16,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재님 배부서 5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 스틱도 한 놈. 이거 치즈 스틱! 그때 먹었던 롯데리아 치즈 스틱이랑 느낌이 달라. 늘어날 것 같아. 아, 뭐야. 손으로 해볼까? 짜자잔. 나 비비큐 후라이드 먹었었다고? 진짜? 그래? 정말? 시크릿 양념치킨 소스도. 제가 양념은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바닥에 흘리겠다. 여튼 후라이드 닭다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맛있네.
맛있는데요? 뜨거워요. 뜨거워. 연우님 1도 하기 있는 귀요미기 선물 감사합니다. 펭가일. 평소보다 먹방 화질 좋죠. 이 위치 괜찮죠. 이탈도 넓어요. 그럼 저도 나가 있을래? 이게 원래 강아지는 사람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밥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 도도. 이거. 혼자 나갈게 할래? 도도 일로 와봐. 나가. 도도 나가. 이거 밖에 내보낼게 일단. 밖에 내보내고 왔어요.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핫도그. 정민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 핫도그예요. 미니 핫도그. 이건 치즈 스틱. 한 번 더 늘려나는 게 확인. 와우. 완벽한 치즈 스틱. 가족이랑 살아요. 이거 일반 핫도그인데, 근데 좀, 그게 너무 두꺼워. 반죽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이 안에가 너무 두껍다. 이 빵이 빵이 너무 두꺼워. 뭐 날개야 이게? 여러분 이게 날개 맞나요? 나 이렇게 큰 날개 처음 보는데. 이거 날개 맞죠? 아룰루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날개야? 개커. 내 손바닥보다는 작지만 손바닥이 비슷해. 뭐지? 나 날개 처음 봐, 이런 거. 뭐야, 이거? 이거 생방송이에요. 수원 날씨 좋습니다. 선선합니다, 아주. 진짜 닭다리 같다. 여러분, 닭다리 같지 않아요, 이거? 닭다리 느낌 나지 않아? 닭다리. 이거 분명히 날개예요. 날개였는데 닭다리 같아. 닭다리. 봄이에요? 닭다리 아니에요. 이거 훔쳐놔. 밖에다가? 그러면 도도가 제가 없으니까 밖에다 오줌 싸고 다녔대요. 왜 오줌 쌌어? 치즈스틱 맛있어요.
다리인지 모르는. 그냥 제 방에 들어가고 싶다고. 밖에 여동생이에요. 전 수원에서 수원으로 이사 왔어요. 수원에서 수원입니다. 따로 시켰어요. 맛있어 보여서. 이름이 맛있어 보였어. 조명이 갈색이에요. 이거 형광등이 갈색인데 벽이 그래서 갈색처럼 보여요. 신기하죠? 강아지는 골든 리트리버예요. 야! 강아지가 다 먹었어! 이거 밥 아까 그럼 우리 도도가 밥을 얼만큼을 먹냐면요, 그 엽기 떡볶이 시키면 이따만한 그릇 오죠. 그걸 다 먹는다니까 하루에. 이미 다 먹어서 또 줘야 돼. KMJ님 감사합니다. 내 먹방 하기 전에 다 먹었거든. 카라바라님 감사합니다. 허구저가이. 한 마리 더 키워요. 근데 솔직히 사료값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부족하면 바로 사기 때문에. 효과님 서포터 감사하고요. 구공님 감사합니다. 또 물 먹으러 왔어. 물 먹는 소리 들려요? 이게 물 먹는 소리예요. 들리죠? 안 들려? 양띵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이게 물 먹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물 먹는 소리야. 신기하죠? 눈이. 근데 날개가 진짜 크다. 여기는 왜 다 큼지막하냐? 치킨들이. 여긴 큰 닭 쓰나봐.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맨날 말했던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먹는 거 아시죠, 다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 치킨은. 이 부분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제가 맨날 말하죠. 뭐냐, 막 문이 열렸어. 잠깐만요. 진짜 바삭바삭해. 이 부분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야,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미역국이랑 치킨 어쩌고 저쩌고래. 나 욕하려고 한 거지 너 그걸로. 전 치킨 뼈 있는 거 좋아해요. 후라이 뼈 없는 건 먹는 느낌이 안 나. 그리고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고 있어. 모르겠어. 응? 치즈스틱 사이드 메뉴에 있던데요, BBQ? 나도 미역국 좋아해. 미역국은 김치랑만 먹어도 맛있죠. 호두야, 이거 먹을래? 살 부분? 그러면은? 살 부분은 괜찮아. 여기서 물면 안 돼? 여기다 올려놓고 먹어. 알았어, 이걸로 줄게. 맛있지? 내 치킨 어디 갔냐, 근데? 됐다. 카라비라님 감사합니다. 도도는 저거 줄 때 위험해요.
살 부분은 먹어도 돼요. 껍질을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맛있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도도가 그저껜가? 우리가 그 일요일날인가 치킨이 있었거든요, 집에? 근데 그 한 마리가 남아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도도가 그 한 마리 다 먹었잖아, 혼자. 월요일날 1일 일찍, 아니 뭐야 혼자 치킨 혼자 다 먹었어. 치킨 한 마리 혼자 다 먹었어. 그죠? 뼈도 먹은 것 같던데? 아무 그게 없었어. 근데 우리 도도는, 대형견은 근데 원래 먹어도 괜찮아요. 양떡님 감사합니다. 원래 먹어도 되는데 쬐그만 애들이 문제고. 근데 큰 애들은 뼈가 두꺼워서 괜찮은데 쬐그만 애들은 뼈가 얇아서 안 돼요. 님이 같은 소형견, 중견 이런 거. 님이 말티즈예요. 용민님 감사합니다. 네, 또 치즈 스틱 하나 먹어주고. 콜라를 다 먹었으니까. 특히 레레는 강아지 말고 고양이로 하고 싶어. 레레는 고양이. 패키니즈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전 이빨이 단단하기 때문에. 아, 시원해. 전 이빨이 아주 단단합니다. 근데 몰라, 치킨이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네? 마지막 한 조각만 먹어야지. 닭다리를 먹을까? 아니야, 동생 좋아하지, 닭다리네. 자,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과 이 껍질을 분리해주고 먹습니다. 이렇게. 놀리는 거 아닌데 치킨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도 맛있지. 자, 껍질 아니야, 살이야. 맛있지. 먹기가 너무 힘들다. 비비큐 너무 크다. 근데 내가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저 21살이에요. 비비큐는 느끼하네. 치킨이 비비큐는
치킨이 느끼해. 계속 먹어보니까 뭔가 느끼한 맛이 많이 온다? 좀 느끼해. KFC는 제가 치킨의 맛을 기억을 못해요. 먹을까 내가? 동생 안 줘도 되겠지? 그죠? 인정? 이건 비싼 거니까. 이건 비싼 거니까. 전 내내 치킨 좋아해요. 저 막대기 이거요? 아, 이건 치즈 스틱이에요. 치즈 스틱. 다 먹었어. 치즈 스틱 없어. 다 먹었다. 오늘 이렇게 미소가 한 치킨 먹방이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과 즐겨 찾기,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질 오늘 위치를 좀 이 책상을 어디서 구해왔는데 어땠는지 화질도 어땠는지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불러요. 그럼 녹화를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 안녕!